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업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중앙당 서버에서 당원 명부까지 압수하는 등 통합진보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진보당과 관련해 서울과 지방의 검찰청들이 각각의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오전 통합진보당 구당권 파인 이석기 의원이 최근까지 대표로 있었던 서울 여의도의 CN 커뮤니케이션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N 커뮤니케이션즈가 비용을 과다 계상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CN 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지방선거 등에서 과거 민주노동당 또는 진보 계열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를 다수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업체 수사에서 다른 정치관계법 위반 사건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경우에 따라 현재 비례대표 경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보다 순천지청에 먼저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달 22일 압수한 통합진보당 서버 3개 가운데 마지막으로 암호해독이 끝난 서버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28일까지 2년간 정리된 22만 명분과 이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정리돼 있는 20만 명분 등 압수한 두 종류의 당원 명부를 토대로 유령 당원 문제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압수 서버 내에 자료 분석을 완료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부정 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